유혹의 속삭임, 악마. 사람을 속이고 유혹해 죄를 짓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는 악마. 이미 많은 게임과 영화, 서적에서 다루고 있는 존재인데요. 옛날부터 악마로부터 고통받고 유혹의 속삭임을 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악마는 어떤 악마들이 있는 걸까요? 악마 역시 천사와 마찬가지로 계급이 있다고 합니다. 악마의 가장 높은 계급은 프린스 오브 다크니스, 즉 제왕이며 사탄이나 루시퍼가 이 계급에 속합니다. 그 다음은 대공으로 벨제붑, 사르가타나스, 푸트 사타나치아의 세 명인데, 제왕을 포함하여 대공까지는 사람의 힘으로 불러내거나 제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서 아스모데우스나 아스타로트, 리바이어던도 이 대공 계급에 넣기도 합니다. 그 다음이 강료이며 이 다음이 장군, 그리고 왕입니다. 왕 다음은 후작, 후작의 아래는 백작, 백작의 아래는 총통, 총통의 아래는 귀공자, 귀공자 아래는 공작, 공작의 아래는 보통의 악마, 즉 데빌이며 악마보다 낮은 계급이 패밀리어 또는 임프입니다. 악마는 확실히 천사보다 계급이 간단한데요. 혼란스럽고 질서 없는 지옥의 상태보다는 잘 짜여진 계급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7대 죄악을 기준으로 한 악마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루시퍼. 루시퍼는 유명한 타락천사입니다. 루시퍼는 유일신인 야훼가 최초로 창조한 천사로서 야훼가 제일 신뢰하는 천사였습니다. 천계의 지천사로 누구보다 아름답고 강인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빛을 가져다 주는 자, 새벽의 밝은 별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루시퍼는 신과 동등한 위치가 되고 싶다 생각해 반란을 일으켰지만 실패로 끝나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루시퍼는 크리스토교에서 제시된 7대 죄악 중에 오만을 관장하는 악마입니다. 두 번째, 벨제붑. 벨제붑은 사탄과 루시퍼를 제외한 악마 중 최고로 강하다고 알려진 대악마입니다. 벨제붑은 7대 죄악 중에 폭식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폭식이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벨제붑에게 지배당하고 있겠네요. 높은 저택의 왕이라고 불렸지만 격화되면서 파리의 왕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파리를 악령이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파리가 앉은 음식을 섭취하면 병에 걸린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벨제붑은 이 파리와 같은 형상을 한 악마라고 합니다. 또다시 폭식을 하지 않기 위해선 십자가를 새겨둔 파리채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아르모데우스. 7대 죄악 중에 세격을 관장하는 악마로서 부부의 첫날밤을 방해하거나 바람을 피우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색이 짙어 원하는 여인이 있을 경우 그녀와 결혼하고자 하는 남자를 살해하는 사악함이 있었다고 하네요. 아르모데우스도 원래는 지천사라는 고위천사였지만 타락해서 악마가 되었다고 합니다. 야동을 보는 것도 아스모데우스에게 조종당하는 것일까요? 다음은 펠페고르입니다. 7대 제약 중에 테타를 관장하는 악마로서 테타는 나태함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유흥거리가 될 만한 죄악을 발견한 뒤 그것을 즐기는 악마라고 하죠. 원래의 모습은 인간과 염소를 합쳐놓은 것처럼 생겼지만 아름다운 여자로 변신하여 남자들을 꾀어내 노예로 만들어 귀찮은 일들을 시키곤 했다고 합니다. 남성분들은
예쁜 여자가 먼저 말을 걸거든 악마야 물러가라 하고 외치기 바랍니다. 예쁜 여자가 먼저 말을 걸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마몬. 마몬은 7대 죄악 중에 강욕을 관장하는 악마입니다. 마몬은 강욕의 악마이기 때문에 금은 보화를 좋아하고 욕심이 많죠. 천사였을 때도 무언가 떨어져 있지 않은지 고개를 숙이고 다녔던 탐욕스러움을 보였는데요. 전쟁에서 패배한 후 지옥으로 떨어졌을 때에도 낙담은커녕 곳곳에 묻혀있는 황금을 통해서 희열을 느꼈다고 합니다. 숨겨진 황금이나 재산을 찾을 수 있었던 그는 타락천사 무리들과 금기를 캐내 악마들의 궁전인 만마전의 외형을 완성했는데요. 천상의 궁전만큼 아름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돈이라는 것을 처음 가르쳐 주었다고 하죠. 숨겨진 황금이나 재산을 찾을 수 있다니. 마몬 잡으러 갈 파티 구합니다. 여섯 번째, 리바이어던. 리바이어던은 7대 죄악 중 질투를 상징하는 악마입니다. 이 악마는 불사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루시퍼가 창조해낸 악마이기도 한 리바이어던은 흔히 레비아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악마는 루시퍼의 창조물답게 루시퍼를 사랑하고 모든 악마를 자신이 언젠가는 먹어치우겠다고 말하고 다니는 질투의 화신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사탄. 사탄은 7대 죄악 중 분노를 상징하고 있는 악마 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악마라고 합니다. 사탄은 악마의 정점에 서는 지배자이며 매번 신과 천사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악마입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은 적, 방해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에게 금단의 열매를 먹이는 뱀이 사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요한의 묵시록에서 대천사 미카엘과 싸웠던 정룡이 사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특성들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 7대 악마 외에도 여러 악마가 있습니다. 벨리알. 벨리알은 아주 오래된 악마로 유일신이 루시퍼 다음으로 창조한 천사로 역천사 지위까지 올랐던 천사였습니다. 벨리알의 이름은 무가치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인간들에게 하늘의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 내려왔다가 인간 여자에게 반해 역시 타락해서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벨리알은 타락한 사제들이 가장 많이 숭배하는 악마라고 하는데요. 1600년대 영국 시인 밀턴은 신라권이라는 책을 통해 만취에 있는 거리의 술주정뱅이들은 벨리알의 후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악마 벨리알은 당당하고 우아하며 세련된 외모를 지녔는데요. 타락천사들이 모인 회의자리에서 그는 용감하고 고귀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모두 꾸며낸 허식이며 덕은 베풀지 모르는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자였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조종해 분란을 조장하며 원수를 친구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베헤모스. 육지의 마수, 베헤모스. 레비아탄이 바다의 마수라면 육지의 마수는 베헤모스라고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짐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에는 베헤모스를 하느님이 만든 짐승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짐승들을 거느리라고 만든 것으로 풍작의 상징으로 신격화되었던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악마가 있는데요. 그는 바로 앙그라 마이뉴. 그리스도교보다 몇천 년 전부터 존재했다는 조로마스터교에 나오는 악마로 최고의 악마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로마스터교에서 절대 악이라 불리우는 앙그라 마이뉴는 모든 제약과 악행을 창조하고
겨울을 만들고 인간에게 해가 되는 곤충, 동물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죽음 역시 앙그라 마이뉴가 만든 것이라고 하네요. 앙그라 마이뉴와 대립하는 존재, 아후라 마지다는 그리스도교의 유일신과 비슷한 존재입니다. 아후라 마지다는 천계 천사를 창조하고 앙그라 마이뉴는 아후라 마지다를 방해하기 위해 마계와 악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악마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다는 것은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많은 현대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씩은 악마를 품고 있다고 하는 구절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악마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닌 내 가까이 또는 내 안에 있다는 뜻이죠. 이 악마가 내 마음뿐만 아닌 행동까지 지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특히나 폭식 조심하십시오.